안산 지역 4분기 제조기업 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3고 악재로 인해 기업의 88.5%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기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3분기 128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분기 87에서 2분기에 94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67로 뚝 떨어졌고 4분기 전망도 7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가 100입니다. 100 이하면 경기가 나쁠 것으로 보는데 4분기 연속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4분기 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목재 종이와 비금속 분야는 100으로 보합세, 철강과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분야는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전망치가 2.6%에 반해서 기업의 34.4%는 1.5% 미만, 31.2%는 1.5%에서 2% 미만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로는 원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86.9%로 가장 높았고, 대외 경제 지표 변동성 심화, 금리 인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은행과 증권사 차입이 72.1%로 가장 높고, 내부 유보금 63.1%, 정부 지원금이 27%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의 현재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보통이 40.2%로 가장 많고,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이 31.1%, 양호하다는 기업은 14.8%에 그쳤습니다. 안산 상공회의소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의 장기화와 주요 국가들의 통화 긴축 강화로 인해 경기 둔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산 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역 제조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